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매제 떵깨요. 개떵이에요. 네, 오늘 먹방은 이제 베이커리에서 샀거든요. 베이커리에서 샀는데, 이 공룡알이 하나 2,500원치 해가지고 5,000원치. 네, 총 가격은 12,800원. 12,800원. 네, 12,800원이고, 빵 이름이, 빵이에요, 빵. 빵 이름이 빵이에요, 여러분들. 딱 빵에 적혀있어요. 메뉴가 그냥 빵이에요. 메뉴가 빵. 예. 뭐고 당황스럽게 만드네. 예, 메뉴가 빵이에요. 하여튼 용수 중에 빵이라 적혀있지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이거 크림이랑 다팥이랑 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 겁나 맛있거든요. 이렇게 저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우유가 필요 없거든. 그냥 이게 목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유가 필요 없는 빵이에요. 이거는 맛있어요. 팥이랑 크림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후스드 먹방이에요? 아니지. 이게 후스드 먹방이라니. 크림이랑 팥이랑 비율이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크림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팥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개 딱 비율이 잘 마주쳐가지고 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빵도 쫀득쫀득 해가지고 와. 맛있어 맛있어. 목감기 빨리 낫기 바란다고. 고맙습니다. 차가운 거 먹으라고요? 목 아플 때는 뜨거운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공룡알 엄청 커요. 안에 얼마나 박혔는지 궁금하네. 이거 입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와, 크다. 재료를 아끼지 않네. 베이커리에요. 옛날 손다고 8마리요? 여러분 3천 해드릴게요. 실시간 3천 해드릴게요. 예. 네. 채팅은 조성모드로 해야 되네. 실시간 채팅을 45초로 해놨네. 내 실수. 맛있다. 그래도 공룡알 와, 여러분들 빵이 진짜 와, 빵이 너무 안 뜯어지네 이게. 공룡알이 여러분들 맛이 그냥 여러 가지 샐러드가 있는 거예요. 계란이 좀 많이 맛이 나요. 계란이
거기서 게살이랑 막 계란 흰자랑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속재료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가지 얼굴이 공룡알 같아요. 무슨 제 얼굴이 공룡알 같아요. 제 생각은 좀 저는 질보다 양을 선호하거든요. 이 재료를 좀 코팅을 좀 아껴가지고 샌드위치를 좀 더 해가지고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코팅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양이 샌드위치를 좀 해가지고 더 먹을 수 있게끔. 많이 좀 딱딱해요. 베이커리. 베이커리, 베이커리. 안 났죠. 뒤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소리 벌써 개짱이었네. 와, 이거 무슨 뭐 헬리콥터 소리 납니다. 그냥 저희 집이 복층이라서 아주 그냥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목 많이 떨어지네. 아, 그렇게 카레 같아. 카레네. 카레고 이렇게 위에 뭔가 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카레고 이렇게. 이거 맛있다. 이것도 제가 카레 좋아하거든요. 카레. 저는 짜장밥보다 카레를 더 선호해요. 베이커리 맞는데? 매장명이 빠디세예요. 빠디세. 빠디세. 빠디세인가? 빠디세. 네, 빠디세.
제가 니엘 산더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니엘 산더한테 참 이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멍 때리다가 하나 둘 안녕하세요 떵게요. 네, 오늘 먹방은 이제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때 뭐하지? 아 이렇게 하나? 막 어쨌든 A국도 한번 들어가요. 막 니얼 사운드 이티 쇼타임 땡큐 막 이러고 막 그렇게는 한다. 트름을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트름을 먹을 때도 있어요. 니얼 사운드 할 때 아니면 트름 할 때쯤 카메라를 다 리셋을 시켜놔가지고 다시 시작하거나 해요. 트름 한번 뿜어냈고 어떻게 참아요 그걸. 맥주 먹는 날은 제일 힘들고 콜라 먹을 때도 힘들어요. 못 참아질 때 참을 때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참고. 열어봐. 치얼스 좋아 그냥. 들어가 빨리. 그리고 이제 이거 이게 어떤.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소시지 고로케인 것 같아요. 소시지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 예. 괜찮네 이거. 괜찮아요. 너 진짜 맛있어. 와 하얀 고로케는 좀 퍽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우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우유가 진짜 필요한데. 웨이트예요, 웨이트. 유산소 운동. 총 가격은 12,800원.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게살 들어가 있고요. 어쩌면 이런 고로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방송하면 왜 이렇게 코골하냐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개떡님 내 방송 딱 들어오면 코 좀 그만 골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이거 뭐가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아, 무슨, 아, 여러분들. 양쪽이 터져버리네, 여러분들, 이거. 양쪽에서 터져버리네. 근데 코를 그렇게 안 골아요, 저는. 예. 코를 그렇게 골지 않아요. 외로워 보인다고요? 제 동생이에요. 아,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긴 됩니까, 여러분들? 역시 밥 먹고 디저트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뭔가 맑아지는 느낌? 위에서? 저는 항상 제 위에서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뭐 먹고 싶니, 위야? 그래? 내 위가, 여러분들, 그냥, 신호를 보내요, 막. 뭐 좀 먹어달라고, 막. 진짜. 그니까, 항상 뭐 먹고 싶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위에서, 진짜. 제 뇌에서 제 뇌에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전파해요. 먹고 싶은 걸. 먹은 게 괜찮아요. 와, 근데 진짜 이거는 맛있네요. 이거는 먹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 부분부터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똥맛빵이요?
와. 한 끼 2,500원인데 아깝지 않은 것 같아, 돈이 그렇게. 비비 안 발려요. 전 치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충치로 한 번도 안 푼 적이 없고, 일단 사란니가 4개 있는데 3개 뽑았고요. 먹방 때문에 일단 3개 뽑았어요. 사란니 위아래 다 뽑았고, 금니를 몇 개 씌우고 은으로 몇 개 씌웠어요. 예, 먹방에다가 이빨을 아프면 안 되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빨에. 먹방 BJ가 이빨 아프면 먹방 못해요, 절대. 그리고 제 거 이빨 몇 개 빼가지고 악의 이빨 몇 개 나왔어요. 악의 이빨 아닌가, 사자 이빨을 몇 개 설치했나? 제 애기 때 어릴 때 동물 이빨을 제 이빨에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돌쇠라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시력이 1.2? 1.0인가? 1.0, 1.2 좀 높아요, 시력. 저희 가족들은 거의 시력이 눈이 나쁜 건 없어요. 네. 아, 이거 먹기가 좀 힘들다. 안경 쓰는 이유가 좀 순해 보이려고요. 또 인상이 좀 안 좋거든요. 좀 아, 여러분들 근데 다 먹었잖아 이거. 저는 남긴다니까 여러분들. 말려야죠 여러분들. 아, 오늘 좀 남기려고 했는데 아 어느 순간 다 먹었네. 아, 여러분 말려야죠 지금. 아, 벌써 하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몇 개 남길래 했거든요. 원래 한 두 개 정도 남길래 했는데 벌써 이 정도 먹고 왔네. 이게 그러니까 디저트도 그런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예. 어이구.
그냥 다 먹어요. 피자 한 판밖에 안 먹었어요. 오늘 저 혼자 운동할 것 같아요. 기똥 자고 있어가지고. 아, 말리면 끝나잖아요. 맞네요. 딘동댕. 말리면 여러분들이 짧아지니까 이게 디저트 먹방이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이게 아, 이게 먹기가 좀 흘려 먹었지요, 여러분들. 내일은 떡기님 자고 기떡님이랑 방송 시켜요, 먹방. 먹고 새벽 운동 해야죠. 잠 아침에 자요, 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 나무 등치기요.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밖에 가서 나무 등치기나 하려고요, 여러분들.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